팜스코도 들어가고. 오늘 많이 안 할게요. 금요일이잖아. 이 정도면 됐지, 뭐. 팜스코가 2% 떨어진다. 아, 다시. 2%에 살짝 1% 들어가, 그거 뭐고. 1차 살짝 발 담궜다가, 다시 어제 저점 한 7,070원까지 내려온다면은 그때 2차 담고, 분할 매수하세요. 팜스코도 바로 가고, 팜스코는 시가에 바로 따라 들어가도 된다고 했어요. 아, 네, 우수도 바로 들어가도 되는데. 아, 좀 늦게, 좀 늦었는데. 사까먹까. 아, 우수를. 아, 늦었지만 1%덜 먹는다 생각하고 들어갈게요. 그거 우수웨이 미스는 어제, 아, 이때 나는 이게 여기, 오늘 여기서부터 잘갈줄 알았거든요. 그래서 종가 배팅해야지 이랬는데 갑자기 얘가 빡 올리더라고. 아, 내 섭섭하게 씨. 어제 꼬리 쫙 담아 올리고, 아이씨, 못된 놈 시키 진짜. 빨리 바뀌라. 우순이 빨리 바뀌라, 빨리. 돈 말할 때 빨리 바뀌라. 아따, 우수 바로 간다. 아싸. 오늘 지 5%짜리 한 3개 나오겠네. 봐라, 이거 우수 AMS 같은 것도 V, 아, VR 같다. 이옷 입고 풍선할 순 없잖아. 이옷 입고 풍선할 순 없잖아. 아, 우수가 제일 세네요. 우수, 아저씨 까먹어가지고 내 계좌에 담고 이거 뭐안 담았으면 얼마나 억울할 뻔했노 진짜. 가자. 와, 뉴인텍. 아, 나저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해. 어제 오븐봉에 쫙 말아 올렸다가 이 바니까지 다 꺼지는 애들. 이런 애들 굉장히 좋아하는데 얘가 어디까지 내려올 것이냐. 여기까지 내려오면 참 좋겠네요. 3,500원 밑으로만 내려오면 사랑한다, 친구야. 3,500원. 3,500원. 3,500원 내려와라, 친구야. 아, 뉴인텍 담아졌네요. 오늘, 이건 오늘 수익 안 나올 수도 있어요. 제 1박 2일짜리 중에서 이렇게 양복 쫙 나오고 뒤에 거래량 없이 음봉이 확 떨어지는 애들, 그런 애들 좋아하거든요. 근데 그날에는 수익이 조금밖에 안 나와. 마이너스 10%까지 꺼져도 왜 이거를 그때 담아도 뭐 된다 했었던가. 거래량이 그지같이 없이 빠지는 데다가 저렇게 장대 양봉으로 올리고 난 다음에 빠지는 그 허리 이상으로 바로 빠지는 애들은 바로 주워 담아대요. 뉴민텍 지금 없으신 분은 3,540원에 사셔도 됩니다. 아, 그거구나. 은봉면 넌. 어쩐지 내가 네가 땡기더라. 어쩐지. 뉴인텔 4% 아주 굿굿굿굿굿 굿이에요.